장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58만 7천 킬로와트의 원자력 1호기가 7년 7개월 만에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는 659만 킬로와트로 증가해서 전력 예비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이후 월성, 한빛, 한울, 세울까지 다섯 곳. 총 27개의 원전이 들어서며 대한민국 전력의 30%를 책임져왔다. 행운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78년도 고리 1호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기 정도씩 추가로 쭉쭉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기 요금이 거꾸로 갔어요.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거기로부터 수출 산업이 생기고 그 수출 산업 경쟁력이 오늘날 이제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 거죠. 원자력이 만들어낸 에너지는 산업화의 물결을 빠르고 또 거세게 이끌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 앞섰고 30년 사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배 이상 늘어나는 기적을 이뤄냈다. 마침 자라야 될 때 좋은 음식을 만난 거죠. 우리나라는 정전이 너무 없어요. 품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품질이 좋다는 것은 결국 1년 동안 정전이 몇 분 정도 있냐 혹은 몇 시간 정도가 정전이냐 이런 걸로 따지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정전이 거의 없는 나라. 정전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이런 혜택을 우리만 누린 건 아니었다. 미국부터 프랑스, 중국까지 전 세계가 환호했고 또 의존했던 원자력 발전. 하지만 그 빛이 빚이 된 건 한순간이었다. 원전에서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해서 연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나온 사용 후 해결료 말 그대로 방사성 폐기물의 일종이고요. 핵분열을 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사용 전 해결료인 우라늄이 약 5년간의 연소를 거치면 세슘과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이 생성된다. 이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배출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열과 방사선의 양이 많은 사용 후 해결료는 고준위 폐기물. 작업복 및 관련 부품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용 후 해결료는 쉽게 커피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 원두를 사용 전 해결료인 우라늄이라 가정해보자. 원자로인 커피 머신에 우라늄인 원두를 넣고 전기인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가 사용 후 해결료라고 볼 수 있다. 막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에는 열기와 진한 원두 향이 남아있다. 사용 후 해결료 역시 연소 후 뜨거운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한다. 사용 후 해결료가 원자로에서 바로 나오면 아주 고열이에요. 먼저 물속에 넣어서 수조에 보관하게 됩니다. 일단 사용 후 해결료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꺼운 물층이 있으면 방사선은 그 물층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물층이 방사선을 막아주는 거죠. 열과 방사선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물.
습식 저장조라 부르는 수조 속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최소 5년 이상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한 5년에서 뭐 한 그 10년 정도 냉각을 거치고 나면 이 사용 핵연료를 수조 밖으로 꺼낼 수 있고요. 수조에 있던 거를 임시로 옮겨 놓을 이제 보관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부지 중에는 일부 건식 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 핵연료의 저장 용량이 굉장히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수조의 공간이 부족하지만 수조 밖으로 꺼낸다 해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것. 갈 곳 잃은 사용 후 핵연료의 현 주소.